오늘 저는 개존망한 여경들의 싱글벙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 연도 시험부터 이제 여경들의 벙신같은 팔굽혀보기가 사라지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국 여자는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는 벙신 팔굽혀보기에서 드디어 정자셀 팔굽혀펴기로 여경의 체력검정이 바뀌게 됩니다. 양성은 평등해야 하고 한국 여자와 한국 남자는 동등한 시험을 봐야 하지만 여경의 팔굽혀보기의 만점 기준은 31개이고 남경의 팔굽혀펴기는 61개입니다. 벌써부터 남녀 성차별이 드릉드릉 허버허버 넘쳐나지만 점차 바뀔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혹시나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체력을 요구하는 건 여자에게 가혹하다고요. 이라고 말하고 싶은 스윗남들은 범죄자가 여경이라고 힘을 덜 쓰고 배려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죠. 아무튼 이런 시행 때문에 우리 벙신 페미들 진짜 개빡쳐버렸는데요. 여경도 정자셀 팔굽혀펴기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자 남자는 무게중심이 달라서 팔굽혀펴기가 여자에게 불리해서 부당하다 라는 미친 게 헛소리를 주장하며 한국 여자 껌저 때문에 팔굽혀펴기는 너무 힘들다는 미친 논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팔굽혀펴기 한다고 쌈 잘하는 거 아니다. 여경이랑 남경이랑 한판 붙으면 남성성 제기한 한남들 개처 발린다. 여경이랑 남경이랑 누가 더 일 잘하고 범죄자 잘 잡는지 테스트했으면 좋겠다 등신 같은 한남들. 팔 잘 굽히면 범죄자 잘 잡냐, 공신들 찌질한 한남들. 이라는 쌍욕을 날리면서 우리 여자들 개같이 빡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현들 부들거리는 모습만 봐도 온몸이 흐뭇하게 기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 양성평등해지는 과정을 추접스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가 양보해달라는 말을 하죠. 특히나 마법의 단어인 한남들 찌질해 라는 말로 우리 여자들 지능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여경들이 개벙신인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경찰 해보려고 하는데 체력 조언 부탁해. 팔굽 윗몸개 못하는데 경찰을 꼭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면서 체력이 개병신인데 경찰을 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체력이 병신이면 체력이 가장 중요한 경찰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 줘도 신경 안 쓰고 여경을 하려고 하죠. 경찰 소방 공무원 하고 싶은데 기초 체력도 없어 라는 여자들. 편의점 알바하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는데 경찰 해보고 싶어. 라는 미친 여자의 여경 도전을 응원하는 여자들. 체력이 안 좋아서 기절도 두 번 한 적 있는데 경찰 한다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 여자들은 개념이라는 게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대가리에서 생각이란 걸 조금만 한다면 병신 체력으로 경찰을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합격하고 내근직으로 돌릴 생각이나 하고 있죠. 참고로 여경 체력 검정은 필기 합격하고 한 달만 준비해도 통과하는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보다 약한 경찰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성들을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경이랑 여경이랑 범죄자 누가 더 잘 잡는지 테스트하면 당연히 남경이 이길 게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자들이 도끼가 더 세서 더 잘할 듯 이라는 미친 뇌내망상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는 똑똑한 사람이 해야 하고 경찰은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여자들 머리는 장식이다 라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경찰 시험 체력 검정 기준이 올라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은희 오늘 저녁에 치맥 한잔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편의점 알바하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는데 경찰 해보고 싶어.